정의당이야. 내 삶을 바꾸는 정년의 미래를 바꾸는 정의로 가요. 정의로 만들어가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정의당 교육본 심상정 대표를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사랑하는 화정동 주민 여러분, 우리 화정동 주민 여러분들이 품어주시고 키워주신 저 심상정 오늘 주민 여러분께 인사 올립니다. 반갑습니다. 정당만 보고 찍는 다른 지역의 유권자와는 달리 우리 덕양 주민들께서는 작은 정당 소속 저 심상정을 주목해 주시고 키워주시고 성원해 주셨습니다. 주민 여러분들의 성원이 아니었다면 저 심상정이 어떻게 수도권 최다 득표자가 되고 대통령 후보가 될 수 있었겠습니까? 이 화정동, 이 고양시는 대한민국 정치를 바꾸는 정치 1번지라고 감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주민 여러분들의 성원을 가슴 깊이 새겨서 정의당 정당 투표 1위 지역인 이 고양시와 함께 대한민국 정치를 확실하게 바꾸겠습니다, 여러분. 오늘까지 이틀째 지금 사전 투표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많은 주민들께서 예전과 달리 저한테 말을 거십니다. 정의당 찍고 왔어. 정의당 걱정돼서 잠 못 잤어. 정의당 이번에 잘 돼야 되는데. 이렇게 성원해 주십니다. 이제 며칠 안 남은 선거 막바지에 들어서면서 이번 21대 총선에 중심에 정의당이 있다는 것을 국민들께서 이제 확인하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이번 4.15 총선 정의당이 몇 석을 얻느냐, 정의당이 교섭단체가 되느냐 안 되느냐로 판가름 나는 선거라고 생각합니다.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이미 1당, 2당은 정해졌습니다, 여러분. 21대 총선을 통해서 과연 무엇을 바꿀 것인가? 우리 국민 여러분께서 마지막으로 고민하실 시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난 20대 국회, 최악의 국회라고들 다 입을 모읍니다. 국민들도 허구한 날 날밤 새면서 싸움박질하는 이 대한민국 국회에 신물이 나셨을 겁니다. 그래서 어떤 여론조사에서는 대한민국 국회 신뢰도가 1.8%로 나왔습니다. 이 정도면 대한민국 국회 불신임 상태나 다름없습니다. 그러면은 바꿔야 되질 않겠습니까? 무엇을 바꿔야 되느냐? 이것이 문제입니다. 대한민국 국회가 왜 이렇게 국민들에게 불신의 대상이 됐느냐?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첫째, 국회는 국민의 대표기관입니다. 5천만 국민을 골고루 대변해야 되는데 대한민국 국회는 국민을 닮은 국회가 아닙니다. 20, 30대 유권자가 33%에 달하지만은 20, 30대 대표하는 국회의원 달랑 두 명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의 절반이 여성이지만은 대한민국 국회 여성 17%밖에 안 됩니다. 우리 노인 빈곤율이 세계 최고 수준이고 대한민국을 이렇게 선진국으로 만들도록 허리띠 졸라맨 노인을 대표하는 정치인은 없습니다. 국민을 닮은 국회를 만들자는 것이 선거제도 바꾼 첫 번째 이유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 대한민국 국회에서는 우리 사회 기득권의 목소리만 강합니다. 사회적 약자의 목소리는 모기 소리만도 못합니다.
정의당 300석 중에 6석밖에 안 되는 바로 유일무이한 목소리가 바로 그 6석의 목소리입니다. 여러분, 재벌 대기업들을 지원하는 법안은 전광석화처럼 통과됩니다. 그러나 우리 20대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우리 아들들이 비정규직 노동자로 컨베이어 벨트에 끼어 죽어도 대한민국 국회는 꿈쩍하지 않습니다. 무려 26만 명이 범죄에 연루되어 있는 전대미문의 디지털성 착취범죄, 이 텔레그램 N번방 문제 해결하자는 데는 거대 정당들 다 외면하고 있습니다. 국민이 절실할 때 대한민국 국회는 절실하지 않습니다. 국민이 다급할 때 대한민국 국회는 한가롭습니다. 이런 국회 바꿔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수십 년 동안 기득권 중심의 국회가 대한민국을 OECD 국가 최대의 양극화, 최고의 불평등 국가로 만든 것입니다. 우리 자식들의 미래를 위해서도 이 기득권 국회, 낡은 국회 바꿔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심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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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지난 4년 동안 이 대한민국 국회는 21번 스탑했습니다. 싸움박질 하느라고 국회 아예 문을 걸어 잠근 게 21번입니다. 이것은 국민에 대한 배신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거대 양당 날밤 새가면서 극한적인 대결 정치로 치닫는 이 양당 체제 가지고는 절대 국민을 위한 정치가 가능하지 않습니다. 국민 여러분도 지켜보셨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양한 삶을 살고 있는 그 국민들의 다양한 삶을 골고루 대표하고, 그리고 민생을 중심으로 협력 정치를 이뤄나가자 하는 것이 정치개혁의 핵심이었습니다. 그래서 선거제도 개혁에 목매고 온 정성을 다한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 정의당은 6석입니다. 그러나 국민 여러분들의 기대는 높습니다. 바른미래당이 원내 3당으로 30석 가까운 의석을 가지고 있었지만은 저희 정의당 5석, 6석 정당으로 계속 지지율은 3위에 있었습니다. 국민 여러분들의 기대가 높고 국민 여러분들의 지지율이 높은데 의석수는 6석밖에 안 되는 이 괴리를 해결하고자 연동형 제도를 도입하게 된 것입니다. 민심을 제대로 반영하고 민심과 국민들의 기대를 의석수에 그대로 반영하자는 것이 그 취지였습니다. 그래서 오랜 세월 동안 거대 정당들이 독과점해온 부당한 선거제도에 의해서 초과 의석을 누려온 이 제도를 바꾸자고 벌써 20년 전에 김대중 대통령께서 제안했었습니다. 그렇지만 기득권은 쉽게 양보되지 않습니다. 독과점 없애자, 그 요구는 거대 양당에게 수용되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에 그러면 최소한 30석 중소기업 적합업종이라도 만들자,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게 30석입니다. 대기업 독과점 방지하고 중소기업 적합업종 조금 만들어주자, 이렇게 결론이 난 것입니다. 그 중소기업 적합업종 그 30석을 탐하기 위해서 미래통합당이 위장계열사를 만들어서 의석을 도둑질하러 들어왔습니다. 왜 선거제도 만들 때 그런 제도적인 결함을 보완하지 못했느냐 지적합니다. 뼈가 아픕니다, 저는. 그렇지만 과거에도 선거제도를 바꿀 때
여야 합의로 진행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왜? 어떤 기득권은 내려놔야 되기 때문에 다 날치기로 통과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과된 법을 이렇게 위헌적이고 탈법적으로 법을 무력화시킨 이런 불안당 같은 정당은 없었습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그런 불안당 같은 행태까지를 염두에 두면서 법안을 만들지 못한 것은 저희 책임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더불어민주당이 어쩔 수 없지 않냐? 비례위 성정당에 우리도 함께 해야 되지 않느냐? 이야기할 때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미래통합당에 대한 명분은 있습니다. 대미래통합당 명분은 있지만은 대국민 명분이 없지 않습니까? 제가 이렇게 반문을 했습니다, 여러분. 지난 몇 년 동안에 대한민국 정치 바꾸겠다고, 국민의 뜻이 제대로 반영된 국회 만들겠다고, 다양한 삶을 대표하는 정당 원내에 진입 허용하겠다고 이렇게 약속해놓고 그것을 주도한 정당들이 그 원칙을 저버리면 국민들이 누굴 믿고 대한민국 정치를 기대하겠느냐,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까, 여러분? 존경하는 화정동 주민 여러분, 국민 여러분, 연동형 비례제는 비록 거대 양당에 의해서 무력화됐지만은 그러나 극한적으로 치닫는 이 대한민국의 양당 대결 정치는 극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소외돼 있는, 수십 년간 배제돼 있는 사회적 약자의 목소리, 우리 청년과 여성을 대변할 목소리는 국회에 들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국민 여러분께서, 우리 주민 여러분께서 정의당을 지켜주십시오. 저 심상정을 지켜주십시오. 주민 여러분께서 투표로서 정치개혁을 이루어주십시오, 여러분! 심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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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존경하는 화정동 주민 여러분, 정의당은 비례의석 몇 석을 탐해서 만든 일회용 정당이 아닙니다. 지난 20년 동안 모든 어려움을 감수하면서 사회적 약자를 위해서 헌신해온 정당입니다. 그 20년의 역사를 열정과 오로지 헌신으로 아로새겨온 발자국들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분들이 이 자리에 와 계십니다. 우리 권영길 전 대표님, 천영세 전 대표님, 단병호 국회의원님 힘찬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21대 국회는 코로나19 민생위기 국회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IMF 때를 한번 상기해 보십시오. 국민 세금으로 기업도 살리고 나라도 살렸습니다만은 대한민국은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양극화가 심한 나라, 불평등이 심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헬조선을 이야기할 정도로 좌절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이번 IMF, 이번 코로나19 민생위기 극복 과정에서는 이런 불평등이 더 심화돼서는 절대 안 될 것입니다. 저희 정의당 국민의 편에서, 사회적 약자의 편에서 우리 노동자들의 대량 해고 막고 일자리 지킬 것입니다. 폐업의 위기로 내몰린 우리 자영업자들, 그 생업을 지킬 것입니다. 이미 실업당세로 내몰린 일용공 노동자들, 프리랜서 노동자들, 학습지 교사들, 또 구청 또 등에서 일하는 강사들, 그 수많은 이미 준실직 상태에 있는 우리 시민들이 생존의 위기에 내몰리지 않도록 정의당이 강력한 방파제 역할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심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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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의당은 대한민국 개혁의 마지막 보루입니다. 저는 감히 말씀드립니다. 21대 국회에 가장 필요한 정당,
가장 힘을 내야 되는 정당이 바로 기호 6번 정의당이라고 감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정의당을 교섭단체 만들어 주셔야, 그래야 거대 양당의 틈바구니에서 민생협력 정치를 견인해 갈 수 있으니, 정의당을 교섭단체 만들어 주셔야 우리 사회적 약자들의 목소리, 여성과 청년의 삶을 지킬 수 있습니다. 텔레그램 엠범방 그 방지법을 만들 수 있습니다. 대량 해고 막을 수 있습니다. 그래야 자영업자들도 폐업의 위기에서 극복할 수 있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덕양주민 여러분, 국민 여러분, 원래 정의당 목표가 20% 정당 지지율에 20석 교섭단체였습니다. 더 많이 바라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선거제도가 거대 양당에 의해서 이미 다 무력화됐습니다. 다 가져갔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민 여러분께서 좀 더 많은 투표표를 주셔야 됩니다. 거대 양당보다는 또 다른 지지 기반을 가지고 우리 사회의 개혁을 확실하게 견인할 수 있는 교섭단체 정의당이 훨씬 더 우리 국민들을 위해서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까지 사전투표를 안 하신 분들 한번 손들어 보세요. 이 손든 분들은 아마 마음에 고민이 있을 겁니다. 갈등이 있을 겁니다. 심상정은 찍었는데 정당은 누굴 찍을까? 문재인 대통령도 좀 지켜드려야 되지 않을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대한민국 촛불혁명 이후에 최초로 치러지는 총선입니다. 정의당은 더불어민주당 왼편에서 좀 더 과감한 개혁을 견인해서 문재인 정부가 촛불 정부로서의 소임을 소홀히 하지 않도록 견인하는 그런 역할을 정의당이 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으로 문재인 대통령을 위하는 길이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심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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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화정 주민 여러분, 지난 8년간 저 심상정을 사랑해 주시고 성원해 주신 주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1대 국회, 좀 더 나은 국회, 서민의 목소리도 울려 퍼지는 국회, 좀 더 과감한 변화와 개혁의 국회를 만들기 위해서 저 기호 6번 심상정, 기호 6번 정의당에게 여러분들의 소중한 한 표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심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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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곳 화정역 광장에 지금까지 대표와 여러 의원들께서 직접 광장에 계신 주민 여러분을 찾아뵙고 일일이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 그리고 잠깐만, 정의당 집중뉴스 관심과 성원 보내주신 주민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자,